우리가 2014년 2014년 3월에 경기도 수원에서 사업을 개시를 해서 저희가 2018년 경남 함양으로 이전한 귀촌 기업입니다. 두분다 고향은 아, 저는 고향이 경남 함양이고요. 이분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만나셔서 이제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가뷰는 기본적으로 지리산 일대에 자생하는 야생 꽃이나 또 저희가 재배한 꽃으로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꽃차로 쓰는 이제 국화차, 메리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화, 또 목련, 복숭아 이런 꽃들을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물로 이용해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기가공 인증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저농약, 농약을 하지 않은 그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차는 우리가 직접 바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기농 제품을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기가공 식품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 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화장품 할 때부터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좀 저변대가 많이 돼서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저희가 그때 관심 가졌을 때 아무래도 초반이라서 수입 상품은 많은데 수입 화장품 많은데 국내 상품은 많이 없었고 이제 기술력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조금 너무 좀 빨리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조금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소기업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천연이나 유기농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버님도 여기에 이제 농사를 지시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리산에 있는 농산물을 한번 판매를 해보자. 아버님이 이제 재배도 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요 제품 하나만 할수 없으니 이제 어떤 게 어울릴까 하다가 이제 차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꽃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엉차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죠. 등 여기에 있는 거를 알아봐서 저희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만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쪽에 내려오는 게좀더 좋은 원물을 저희가 직접 보고 이제 선정하기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게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좀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려온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장이 없었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가 공장 설립해서 제조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생산을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원물, 그러니까 꽃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뭐 저희가 지금 뭐 미숫가루나 선식 쪽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여기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건 저희가 보고 믿고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해서 이제 생산하는. 저희 이제 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꽃차나 이런 쪽은 시각적인 효과, 그다음에 향, 맛. 이세 가지가 이제 그 차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컬러입니다. 색상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꽃은 저희 차는 컬러가 분명합니다. 원물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향과 맛이 다른 차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색깔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열이나 이런 것을 급격한 열이나 이런 거 가하게 되면은 성분이나 해서 맛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차별화되고 한번 이 차를 마시는 분들은 이 카페나 이런 쪽에서는 이 차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죠. 호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그 단백질세일 겁니다. 네, 단백질세일 근데 이게 함양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그냥 군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품평회 당시에도 아,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또 함양의 특산물인 산양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이 지역 농산물로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단백질 함량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비타민이 2%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건강식에 식사 대용으로
좋은 제품이고요. 또 편리성. 그냥 뚜껑 열고 물이나 우유 부어서 흔들어서 마시면 되고 또 이건 다 버리면 되는 거고요. 또 휴대가 간편해가지고 어디 나갈 때에도 하나씩 들고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식사를 못 하실 경우에는 이거 하나 드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지도 좀 바빠가지고 점심 때 이거 한 끼로 이제 해결해서 예. 아침 대용으로 참. 예, 아침 대용으로 쳤습니다. 칼로리도 지금 170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 바로 국화차입니다. 네, 국화차는 저희가 국화 말린 생화로 보면은 연간 한 1톤 이상 저희가 판매를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국화차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항상 1위 안에 드는 차입니다. 국화차는 두통이나 불면증에 좋아가지고요. 또 특히 심신 안정이 뛰어나서 수험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또 시험 보기 전에 한잔 마시면은 그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줘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내려와서. 근데 저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도시에서만 항상 살았으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지방에 내려오면 그 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휑하고 사람이 없고 약간 좀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이제 가서 괜찮냐. 근데 이제 저는 근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도시의 화려함을 이제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좀 했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있었고 또 함양이 좀 다른 지역이랑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읍내에 이렇게 작지만 모여서 그 편의시설 같은 게 좀 잘 모여있는 느낌이 밀집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조금 모여 있으시고 그 안에 이제 뭔가 불편함이 없이 뭐 마트라든지 무슨 편의점 아니면 그런 편의점들 다 모여 있어서 크게 내가 뭔가 어떤 걸 필요할 때 이제 뭔가를 찾을 때 뭔가 그 안에 한 행동 반경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불편한 게 없었고 그냥 혹시나 뭐 백화점 같은 데가 가야 된다거나 했을 때 뭐 함양이 오히려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수원이나 서울에서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 차가 막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거리는 가깝지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대구에 백화점 가는 것도 1시간, 진주 같은 경우도 한 40분 정도, 남원 같은 경우도 한 30분이면 가고 근데 거기는 다 시단위급이기 때문에 웬만한 큰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어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도시에서 들어와서 막 우울증이 생긴다던가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솔직히 없었어요. 네.